주희야. 혜연이 만나는 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이, 알고 있어. 간다고. 뭐? 아이, 옷 입은 걸 뭐. 야, 혜연이 SNS 올리면은 그걸로 확인해. 오빠가 늦는 거 봤냐? 나 이상준이야. 내가 알아서 해. 끊어. 이런 여자들이 뻥이 가지. 아, 오늘 무조건 빨리 끝난다니까. 아이야, 얼마 만에 실물 영접인데 기억을 못 하겠냐? 아니, 너 말고 곱창. 오늘 칼퇴하고 갈 테니까 그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놓고 있어. 아, 지난번처럼 뭐 곱만 빼고 뭐 꽉대기만 남겨놓으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 알겠어. 야, 김대리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 아, 오늘 축구 동아리 모임 있는데 아주 골 때리는 애들이거든요. 끝나고 곱창 먹으려고요. 와, 오랜만에 불금? 네. 나도 오늘이 우리의 생일이라. 아, 그리고? 잘겠다. 곱창은 넥스트 타임이에요. 냄새가 나요. 야근의 냄새가. 제가 인생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는 공기 감지 능력 하나만큼은 그 사무실의 공기청정기랑은 째마리가 안 되거든요. 야근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차장님. 야근. 아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야근을 예고하고 합니까? 그 여기 지금 오늘 같이 삽시다 그 플랫폼 온누리 상품권 관해 입장한 제품들 있죠? 그 각자 그 카테고리별 파악한 후에 그 정확히 상품 분석해서 다 보고하세요. 이거 사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알았어요? 그 봐라. 내 뭐랍니까? 온누리 상품권이요? 네. 거기 실하고 좋은 소상공인 제품들 참 많잖아요. 거기서 10%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 홍인터님은 오늘 야근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일찍 저 퇴근하세요. 아유, 그건 아니죠. 사람이 동료애가 있어야죠. 의리. 저도 밤샘 작업 자신 있습니다. 야근 수당 못 이래요. 야근은 개꿀? 에이. 백과장 또 집안일 핑계 대겠지? 저 팀장님. 어? 선물인데요. 수 쓰는 건가? 일찍 보내달라고? 아, 아니 저희 딸 생일 선물이에요. 데카를 수확하더라고. 아, 그래? 오늘 생일이야? 생 축하네. 우리 딸 생 축해요, 제가. 네. 아니 그게 이제 사무실로 와가지고요.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저희 딸이 이거 며칠 전부터 이거 계속 사달라고 난리였거든요. 아, 그래? 아, 애가 연계 싸게 보이네.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수학 놀이 카드를 사달라고 그래? 아니 용재네 용재네 용재 애가 용재. 아, 안 그래요? 용재네 용재. 칭찬이야 까는 거야. 아니 그 친구네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놀이처럼 수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가 붙었더라고요. 이게 그 일반 카드랑 투명 카드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수학의 패턴을 익히고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애들한테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느끼게 했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제 딸이 이거를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요즘에 저 알바하지? 요즘에 해도 해요? 아, 알바 안 합니다. 그때 했던 거 뭐지? 저번에 알바에서 했었잖아요. 아, 영 엑스트라 한번. 그거 뭐였지? 말죽거리 뭐였지? 네, 말죽거리에서. 그 명대사 뭐 하나 있었잖아요. 대사 한번 했었죠. 뭐였죠 그게? 이게 언제 죽이지? 진짜 던진다. 확실히 이 대사였어? 진짜 던져. 아, 이 대사였어? 던진다 진짜. 씨. 이 대사였어요? 예, 예. 이거. 그 주말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째요 그러면은. 저기 오늘 다들 그 12시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 생일 안에는 뭐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년에도 생일 선물 사주려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저 오늘 그 같이 삽시다 플랫폼 온누리 상품관 입점업체 미팅 있으니까 나 차가 갔다 올 테니까 그 여러분들은 업체 분석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놔요. 알았죠? 다들 파이팅! 팀장님, 저
오늘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야근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네. 항상 업무를 혼자서만 떠안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터뜨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미리미리 공유를 해주셔야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야근을 이런 식으로 통보합니까? 하, 이거 봐라. 직장 내 하극상? 회원이 환자 예약이 취소돼서 일찍 나올 수 있대. 그 레스토랑에서 20분 일찍 보자. 7시 30분. 경고, 치과 의사 앞이다. 이빨 털기 금지. 치과 의사? 소개팅? 그리에서 저렇게 발끈하는 거? 그런 것때 그건 뭐였지? 김대리, 이거 한번 써봐. 어? 아니, 회사 화장실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 이게 도움 좀 될 거야. 어, 네. 나만 김치국 한 사발 드링킹? 사장님 특급 짓이라고! 내가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안달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종일 야근 못합니다. 어, 여보. 지금 이러고 있다, 지금. 생파 먼저 하고 있어. 생각보다 늦을 것 같아.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선물 갖고 들어갈게요. 네, 사랑해. 김대리, 아까 이차장님 멘트 들었지? 저 오늘 야근 못합니다. 와, 결국에는 묵직하게 멘트 한 방 날리시고 빠지셨네. 네, 뭐 이차장님이야 늘 할 말은 하시니까 뭐 틀린 말 본 적도 없어. 아, 근데 나도 뭐 야근을 뭐 무조건 못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아니 사전에 미리 공유 좀 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면은 얼마나 좋아. 우리 각자 다 사생활이 있잖아. 이게 뭐냐고. 아니 딸한테 번번이 약속도 못 지키고 뻥쟁이나 만들고. 그러게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속으로 꼬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주면 주변 사람 얼마나 당황합니까. 맞아. 그 레스토랑에서 20분 일찍 보자. 7시 30분. 아, 팀장님 그 야근 폭탄 던지는 거 처음에는 횡포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구려련이에요. 맨날 야근할 때마다 팀장님은 우리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고 있고. 맞잖아. 아유, 뭐 야근할 때 뭐 시간대면서 보내는 거 뭐 팀장님 뿐이게요? 아니, 수당 타 먹으려고 할 일도 없으면서 일부러 야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어우, 그 팀에는 그런 기생충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조직 내에서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하고 참 낯설어. 아유, 오늘 뭐 야근에 공기도 묵직하다. 그 이차장님 그 하극상 때문에 한동안 팀 분위기 싸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차장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팀장님이랑 똑같잖아요. 아니 깽판 쳐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결국엔 일은 우리 셋만 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바람직한 상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고요. 아, 보드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 능력을 키워주는 데카르 수학카드. 얼른 갖다 줘야 되는데. 잠들면 안 되는데, 우리 딸. 주희, 이 밤에 웬일? 오빠, 소개팅 해라. 치과 개원한 혜원이 오빠랑 약속 잡아달라고 톡테러에 귀찮아 죽겠어. 야, 나 여자에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야, 근데 그 혜원이는 그 언제 치과 개원한 거야? 지난달에. 걔 오빠 아직 못 잊은 거 알지? 오빠 능력도 능력인데 걔가 비주얼에 약하잖아. 오빠 얼굴 그 스타일에 완전 꽂힌 거라고. 얼굴 잘생긴 거 반짝이야. 이럴 때 좀 즐겨라. 그 잘생긴 베개에만 묻어들 거면 내 남친한테 떼어주든가.
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만나주려면 뭐 이 세상 여자 다 만나줘야 된다. 야, 야 근데 들어보니까 뭐 혜원이 소원인 것 같은데 뭐 한번 만나지 뭐. 내일 한번 약속 잡아봐. 어, 이거 콜이다. 시간 톡으로 알려줄게. 아유, 못생겨보고 싶다. 아유, 어떤 기분일까? 아이고, 다들 수고 많아요. 저 2차장 어디 갔어? 그것이 2차장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인가? 제사는 무슨... 아, 소개팅 가신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구만. 혼자 회사 일은 다 떠안은 척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까고 연애질 호박씨를 까? 그것도 모자라 선배를 까? 가만 안 둔다 내가. 팀장님, 다 한 거 같은데 들어가 봐도 될까요? 가길 어디 갑니까? 뭐 이렇게 놀라세요? 이거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아니 혼자 살자고 그냥 쏙 내빼다니 뭔 바람에 불어서 마카롱 사온 겁니까 이 차장? 팀장님 내빼다니요. 같이 삽시다 플랫폼 운누리 상품관 입점업체 조사하라면서요. 이 달사빠 마카롱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일벌레가 어디 가냐? 체면 살려줘서 고맙다 이 차장. 아니 뭐 그 대표가 주더라고요. 예. 우와 이거 천연 농축액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 이거 진짜 맛보고 싶었는데 웬일이야. 달사빠 달콤한 사랑에 빠지다. 오. 달사빠 마카롱 우리 딸들도 환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천연 농축액이라 몸에도 좋고 과하게 달지도 않아서 좋더라고. 그 천연 농축액이면 아이들한테도 좋겠네요. 아니 오늘 다시 저희 딸 케이크 파티 한번 하고 싶은데 가져가도 될까요 사장님? 네 그러세요. 안 그래도 애기 생일이라고 하나 사왔습니다. 예, 우리가 야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달달한 거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이 차장 에이스야 에이스. 이 차장은 밟은 뛰는 에이스야. 아주 찐이라니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 차장. 와 진짜 찐찐. 야근과 달콤한 사랑에 빠지다? 야근이 마카롱처럼 달콤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아닌가? 야근도 달콤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란 게 수학처럼 정확하고 일정할 수도 없겠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직장 생활의 일부분 아니겠어요? 주희야. 지금 혜원이 만나고 나왔어? 아니 마지막까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잘 얘기하고 나온 거 맞지? 주희야, 오빠 이 매너야. 매너 빼면 시체인 거 알면서. 잠깐만, 전화 들어오니까 일단 끊자. 네, 사장님. 예, 이따 뵙겠습니다. 달사빠? 달콤한 사랑에 빠지다?